있을까요? 여러분도 예약 받았으면 하루에 못해도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 매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50만 원 매출 얹으면 이게 1,650만 원이야. 그럼 2,700만 원짜리 지금 강의를 우리가 최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에 우리가 쓴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 360분. 거의 7, 8만 원에 육박해. 근데 1분을 왜 쉬어요? 네, 1분 왜 쉬어? 1분 너무 아까운데? 7만 원이 날라가는데 1분 쉬면? 1분 왜 쉬어? 1분 쉬면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야. 1분을 쉬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3시간 59분이 되는 거야. 1분 쉬면. 네. 2분 쉬면 23시간 58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안 되는 거야. 육체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면 죽을 때 되면 알아서 죽을 것 같으면 알아서 몸이 쉬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 돼. 안 죽어요. 여러분들 6시간 앉아있다고 안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지. 여러분들 뭐가 힘들어요? 같이 힘들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도 안 힘들 거야. 자, 여기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고 집중해서 들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출간할 때 너무 가볍게 설명해 줬더니 세상에 DM이 폭발을 해갖고, 이거는 근데 제가 DM으로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너무 한 시간은 걸리는 강의라. 이걸 어떻게 DM으로 설명해 줘?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강의인 거 아시죠? 파트 3. 이제 저 올해 12월까지 스케줄 다 마감돼서 이제 올해 강의 경영 교육은 신청 못 받아요. 네, 올해 12월까지 다 마감됐어요. 내년에 가능해요, 내년에.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매출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보면 돼요. 자, 기업의 목표가 뭐예요? 이익을 만드는 거예요, 이익. 이게 기업의 목표예요, 이익을 만드는 거. 그럼 이 이익은 그런 개념으로 존재해요. 첫 번째, 인재도 이익이에요.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 성장시키고 가져가는 인재도 이익인 거고, 그리고 시스템도 이익이에요. 시스템도 이익인 거고, 그리고 매출도 이익인 거지. 근데 우리는 매출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인재 양성이 안 돼요.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시스템 못 만들어요. 아까 매뉴얼북 보여드린 거 그거 한 80페이지짜리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3명의 본사팀이 6개월 동안 인건비를 갈아 넣었어. 그거 얼마 들었을까요? 최소 900만 원을 6개월 동안 갈아 넣었다니까요. 그럼 얼마? 69? 69? 54잖아요. 5,4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 매뉴얼북 하나 만드는 게. 돈 없으면 힘들어. 그거 내가 만들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익을 만드는 건 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니까 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개념은 잡고 가야 돼요. 매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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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돈 버는 거, 매출 뭔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매출이라는 거는 결국에 살롱에서, 미용업에서 매출이라는 걸 놓고 보자면 이 매출은 너무 명확해. 고객 수 곱하기 객단가가 곧 매출이다.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파트인 거야. 제가 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얘기 드려요. 매출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초집중해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내가 어떻게 매출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짜 집중해서 봐야 돼. 특히 디자이너들. 내가 지금 500만 원 하고 있어. 근데 500만 원 하는 거에 만족하진 않지, 당연히. 더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에 힘을 빡 주고 온 정신의 고도에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집중을 해보면, 한 시간만 집중하면 답이 다 나오는 게 매출이에요. 왜? 디자이너들 매출 못하는 거 이유 뭐겠어?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한 시간 생각하면 자기가 모르겠어요? 알아, 이미 다. 문제야, 뭔지 알아. 그러니까 고객 수, 객단가, 이런 것들 중에서 고객 수는 내가 스스로 집중해보면 왜 우리가 고객이 없는지는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도 디자이너도 고도의 집중력을 때려받아서 고객 수가 왜 없을까? 이건 답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제가 못 알려줘요. 근데 객단가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객단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할때 고객 수는 여러분들의 문제인 거고, 객단가는 내가 경영을 못 배워서 그러는 거구나. 경영 배우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진리의 법칙, 그냥 이거는 그냥 의견이 없는 우주의 진리 같은 거예요.
의심할 수 없어. 고객수와 객단가는 의심할 수 없어. 그럼 결국에는 고객수를 스스로 깨닫고 객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면 매출은 올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고객수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고객수는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해요. 무슨 개념이 존재할까? 자, 맥시머미가 있어요. 맥시머미가. 맥스. 뭘까요? 최대 고객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일하는 월의 노동수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맥시멈이 당연히 그 달의 수에 맞춰져 있는 걸 거고. 그러니까 캘린더 분석하기 중요한 게 28일 일한 사람과 31일 일한 사람이 고객수가 똑같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캘린더 분석해야지. 고객수 때문이라도. 이번 달에 고객수가 3일주이면 주말이 15번이면 고객수 30% 차이 나요. 고객수가. 우리 당연히 주말은 매출이 높아야 되죠. 높잖아. 그 말은 고객수 많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고객수도 4월 달에 내가 최대 고객수 했다면 이건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않은 거다? 당연한 거다. 28일이라는 달도 고객수가 늘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근무 일수를 놓고 봐야 되고 금토 일수를 놓고 봐야 돼. 더 세분화해서 쪼개야 돼요, 원래는. 근데 거기까지 못 하니까 여튼 달 단위까지는 우리 하자고요. 31일인지 28일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5일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총 우리는 4주를 일을 할 거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면 200시간 딱 떨어지거든요. 그럼 200시간 일했을 때 우리가 맥시멈으로 할수 있는 고객수 몇 명일까? 이것만 계산해 보면 돼. 몇 명일까요? 그냥 최대 고객수로 놓고 했다. 몇 명일까요? 여기는 200명이라고 썼는데 몇 명까지 가능할까요? 한 달에. 최대 고객수. 300명까지는 어떻게든 하겠지. 어떻게든. 근데 여기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월 고객수 300명 되시는 분 있으세요? 5일 근무하면서? 6일 근무하면서 나 300명 한다. 7일 근무하면서 나 300명 한다. 7일 근무 쉬울까? 6일 근무 쉬울까? 5일 근무 쉬울까? 300명 한다면. 7일이 훨씬 쉽죠. 7일. 그래서 저희는 투메인 받는 애들은 다 무조건 6일 이상 근무해야 돼요. 매출 때문이라도. 왜냐면 투메인 받았으니까 매출 더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평균치는 5일 근무, 4주. 한 달을 4주로 보니까. 5주일 때도 있지만 4주로 보니까. 그랬을 때 하루에 10시간.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은 9시간 근무하거든요, 사실. 10시간으로 놓고 보면 200시간. 200시간 놓고 봤을 때 최대 고객수는 200명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때 내가 목표 고객수를 200명을 잡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300명 하는 것도 문제예요. 왜? 오래 할수 있어요? 300명씩 1년 내내, 2년 내내 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200명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200명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건몇 명이에요? 150명, 100명. 그게 좋은 거예요. 100명, 150명으로 매출 1000, 1500 하는 애들. 300명으로 1500 하는 거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 이유가 있어. 생각해봐. 자, 개선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고객수는 일단 맥시멈 300만 받았어. 열심히 하지. 근데 생각해봐.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1000만 원밖에 못 했다는 건 객단가 3만 원이라는 건데, 그 단순한 계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매장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샴푸. 얘는 1000만 원 똑같이 매출하는데 100명이에요. 얘는 300명이에요. 그럼 누가 더 손해를 많이 입혀요? 300명 하는 애. 300명 혼자 케어하려면 혼자 할수 있어요? 매장에서 다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매장에서 다 도와줘서 1000만 원 하는 거면 문제 있지. 너 어떻게 돈을 벌라고? 도와주지 않아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명 하는 애들은 혼자 슬슬 해서 1000만 원 하는데, 300명 하는 애들은 내가 샴푸 다 해주고, 염색약 다 발라주고, 파마까지 다 해주는데,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약도 훨씬 많이 쓸 거고, 사람도 훨씬 많이 쓸 거고, 그냥 모든 요금 자체 원가가 훨씬 올라와. 그러니까 100명으로 1000만 원 하는 시스템을 못 만들면 우리는 순익 20%를 달성할 수 없어요. 카이정이하고 순익이 높은 게 고객 수는 적지만 매출은 높으니까 원가가 적거든. 300명이면 음료 하나씩만 테이크아웃해도 300잔 줘야 돼. 100잔 주는 디자이너와 300잔 주는 디자이너 똑같아요, 원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퍼져나가요, 안 퍼져나가요?
그쵸. 팔에 딱 이렇게 우리가 막 종기가 생겼어. 근데 이거 안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퍼지는 거야. 혈관 타고. 그 정도의 표현을 해요, 저는. 300명인데 1,000만 원 하는 디자이너? 암적인 존재라고. 이거 얘는 반드시 초집중해서 무조건 체질 개선 안 시키면 매장 망하는 디자이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봐요. 맥시멈 고객수를 우리가 200명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그냥 현실적이라서. 200명도 많아, 솔직히. 5일 근무 기준으로 150명이면 충분해요, 제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의 고객수 목표는 뭐가 되면 돼요? 그냥 150명 이상. 한달 근무 150명 이상. 이게 미니멈으로 정해줘야겠죠? 그러면 왜 고객수를 설정하는지 알겠죠? 왜 설정하는지. 그냥 돈 버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객수는 알뜰살뜰하게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고객수 100명을 저희가 선택하는 또 이유는 뭐냐면 최소 고객수. 예를 들어서 객단가 10만 원 나오는데 100명의 고객으로 1,000만 원을 했다면 객단가가 10만 원이 맞는 거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수가 100명인 디자이너와 객단가 1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수만 올라가면 돼요. 고객수만.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00명으로 하는 디자이너가 1,500을 하는 건 100명이었던 고객이 150으로 늘면 자연스럽게 1,500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액션 플랜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객만 계속 쌓으면 돼. 근데 맥시멈 고객수에 도달해서 200명이 되면 매출이 2,000이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뭐 해주면 돼요? 객단가 바꿔주면 되지. 그러면 200명으로 1,000만 원 설정하면 뭐가 문제 생기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친구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 그리고 매출이 오르는 걸 좋아해요?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오르는 걸 좋잖아. 근데 200명으로 1,000만 원 하는 디자이너가 미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너무 힘들거든. 200명으로 1,000만 원 하는 애들은 객단가를 올리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100명으로 1,000만 원 하는 애들은 고객만 그냥 쌓으면 돼.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수를 설정할 때 고객수를 많이 잡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세팅을 잘 해놓으면 이게 되거든요. 100명으로 1,000만 원 되거든. 그러면 최대 고객수 달성했을 때2,000 만드는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매출 2,000에 만족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해요. 해요. 솔직히 우리 디자이너도 왜 그만두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카이정웨어가 이직률이 적어요. 근데 이직률이 적은 이유는 실매출 1,000만 원은 하거든 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전체 전지점 45명의 평균 실매출이 저희는 1,370만 원이에요. 엄청 높은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이상 매출하는 매장은 불만이 잘 없어요,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이유도 매장을 성장시키려면 인재가 떠나야 돼요? 인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은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어느 디자이너가 와도 정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고객수를 높게 잡아서 1,000만 원 하는 세팅하면 신입 디자이너가 들어왔을 때, 신규 디자이너 생성이 됐을 때 매출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 중요한 건 그러면 객단가를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고예요. 자, 그럼 객단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객수는 알았어. 이제 이벤트까지 다 얘기해줬고. 고객수를 만드는 이벤트의 메인 세팅도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중요한 건 그럼 객단가일 것 같아.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 약간 그 뇌가 쉬지 않고 굴러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고객수는 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미용하면서. 저도 미용을 20년 넘게 했거든요. 내년이면 40이니까. 주희사님 미안해요. 에어컨 살짝만 틀어줄래요? 네. 공기가 좀 답답해. 숨이 좀 찼어. 이렇게 환기 한번 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고객수의 전략은 우리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고객수 전략의 끝판왕이 뭐냐면 선불권이에요. 선불권 왜 해요? 고객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선불권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선불권을 했다는 건 결국엔 고객 묶어놓는 전략, 고객수. 그 오픈 이벤트, 첫 방문 이벤트 이런 거다 고객수 전략이니까 봤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미용하면서 객단가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제가 지금 객단가 10만 원을 달성을 하는 게 체제 개선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객단가 10만 원 어떻게 나오는데요? 전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미용하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서? 경영하면서 3년 동안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객단가 10만 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객단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프로모션을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고객 수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데 객단가 10만 원은 내가 객단가의 개념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객단가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객단가는요. 구성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커트 매출 플러스 두 번째 시술 매출이에요. 그래서 객단가가 10만 원이 됐다는 건 커트 매출의 총합과 시술 매출의 총합이 10만 원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평균 매출이. 그러니까 시술 금액의 평균 금액과 커트 금액의 평균 매출 금액이 합쳤을 때 10만 원이 떨어진다. 이게 객단가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뭐 이해하기 쉽지.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래요. 그럼 객단가 10만 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펌은 얼마여야 되고 커트는 얼마여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지. 궁금한 거지. 예를 들어서 커트가 만 원이야. 그럼 시술 비용이 얼마가 돼야 객단가가 나올까요? 10만 원이. 이걸 모르는데 프로모션 어떻게 짜냐고요. 프로모션 뭐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금액에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15만 원만 받을래. 인당 객단가를. 그래서 15만 원에 파는 거잖아. 그럼 15만 원에 왜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프로모션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프로모션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대 초반으로 많이 잡아요. 잘못하고 있는 거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프로모션에. 그래서 객단가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커트랑 시술의 평균값이 10만 원이 나오게끔 하는 거니까 이 10만 원의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력이 곧 객단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객단가 10만 원 나오는지.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커트, 시술 두 가지 매출로 봤을 때 시술 금액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 거예요. 이건 모르면 미용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 시술 금액 중요하지. 그럼 커트비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커트비가,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는 매장은 객수가 300명 이상인 매장 커트비 신경 쓰세요. 예를 들어서 커트비가 중요하다. 객수가 300명 이상이면 커트비 중요해요. 근데 객수가 150명, 100명이면 커트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고객 수를 증가하려면 커트가 3만 원, 커트가 만원둘 중에 뭐가 쉬워요? 만 원이 쉽죠, 당연히. 만원쓸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3만 원쓸수 있는 사람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커트비를 만원 받으면 매출이 문제 되냐? 전혀 안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커트비를 안 내려, 절대. 근데 카이정회원은 오픈하면 커트비 만 원대로 시작하거든요, 오픈매장. 왜? 고객 수 모아야 되니까. 나중에 매출하기 힘들다, 이런 건 그냥 변명이에요. 우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어. 자, 그럼 다시 집중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아, 됐다, 이제 집중력이 돌아왔다. 자, 그러면 왜 중요하지 않냐?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객단가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은 커트비가 아니라 시술 비중이니까. 시술 비중이 시술 값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커트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객수 이벤트를 할때 객단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 커트비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4세대 미용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 1900년도 미용을 하는 사람들. 고객수 300명, 400명 때 커트비 비쌀수록 매출 많이 하던 거 맞죠? 그때는 한 명당 단가 만 원이나 만 오천 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은 어차피 100명 갖고 한다고요. 그럼 그걸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시술 비중이 중요해요. 시술 비중이 중요한데, 자, 시술 비중이 뭐냐면 시술을 20% 하냐, 50% 하냐, 80% 하냐. 이 차이에요. 그럼 당연히 커트 비중은 80%, 50%, 20%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죠. 1,000만 원 매출을 자, 10만 원 객단가로 한다. 그럼 고객 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이죠. 그럼 100명을 기준으로 이걸 계산해 보면 돼요. 이걸. 그러면 시술 비중에 따른 프로모션 객단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해 줄게요. 자, 커트비가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러면 계산이 복잡해져. 그냥 만 원으로 생각해요. 자, 커트비 만 원짜리 매장 100명 받아서 매출 1,000만 원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요. 커트비 5천 원도 쉬워요, 참고로. 커트비 5천 원, 만 원도 100명 받아서 1,000만 원 하기 쉬워요. 시술 비중만 높다면. 그럼 계산해 보면 되잖아. 자, 커트비 80만 원인 매장. 아, 80만 원이 미쳤다. 오늘 완벽하게 할수 있었는데. 자, 커트비 만 원인 매장. 고객 80명 받는다면 매출 얼마예요? 80만 원. 그럼 시술 매출로 해야 되는 매출 얼마예요? 920만 원. 매출 해야죠. 그럼 920 나누기 20 하면 돼요. 20. 그러면 얼마 나와요? 40, 40, 40, 6만 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00명의 고객 중에 20명만 파마를 하는 이 매장은 1,000만 원 매출을 하고 싶다면 20명의 시술비를 얼마씩 받아야 된다고요? 46만 원.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매장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동네인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술 비중이 낮은 사람들은 매출 1,0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된다, 수반되지 않는다? 수반된다. 1,000만 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주희쌤 에어컨 한 번만 꺼줘요, 이제. 네. 고마워요. 나의 리모컨. 시리야, 에어컨 좀 꺼줄래? 네. 좋아요. 열심히 살면 저렇게 예쁘고 착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네. 저희는 참고로 우리 정도 비주얼 안 되면 채용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놓고 봅시다. 자, 그러면 결국 46만 원못 받으니까 1,000만 원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 뭐겠어? 커트비가 아니라 시술 비중이 문제구나. 우리가 시술 많이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출이 100명 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0%, 50%, 50%라고 계산했을 때는 자, 50%, 50%, 50만 원. 자, 950만 원. 950만 원 나누기 50 하면 어느 정도 떨어지나요? 19만 원 정도 나와요. 뭐야? 100명의 고객 중에 50%가 시술을 하면 펌 객단가, 시술 객단가가 절반 이하로 내려가네. 19만 원만 돼도 되네. 그럼 우리는 19만 원짜리 프로모션을 만들면 1,000만 원 매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1,000만 원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올라가요. 근데 19만 원에 파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전 이것도 솔직히 어렵다고 봐. 왜? 대한민국에서 모든 매장이 다펌 19만 원다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19만 원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카이정에어도 홍대 있고 뭐 좋은 매장인데 프리미엄 하이 퀄리티 살롱이라고 하는데 평균 단가 보면은 19만 원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브랜드 살롱 컨설팅도 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들 평균 객단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6만 원도 안 나와요. 6만 원도. 그러니까 애들이 1,000만 원을 못 하는 거야. 200만 원. 200명, 300명이 없으니까 고객이. 150명 갖고는 1,000만 원을 못 하는 거지. 고객 수. 6만 원 나오는 애들을. 자, 그럼 여기에서 커트가 20%고 시술이 80%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겠죠. 커트 매출 20만 원. 시술로 해야 되는 매출 980만 원. 그러면 80 나누기 980 하면 12만 2,500원 나오거든요. 자, 12만 2,500원에 펌, 세팅, 디지털, 볼륨 매직, 팔았을, 염색했을 때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허쉬 펌 12만 2,500원, 태세 펌 12만 2,500원, 중단발 레이어드 C컬 펌 12만 2,500원 하면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매장 오픈했을 때 이거를 2021년도, 20년도에는 저도 몰랐어요. 20년도에 제가 참고로 매장 운영하면서 빚을 2억 3천을 냈거든요.
네, 매장이 너무 장사가 안 돼서 홍대 가장 큰 매장, 100평짜리 매장이 임대료가 2천만 원이고 인턴 급여가 5명이었으니까 그때 인턴 급여가 1천만 원씩 나가고 디자이너 정책 지원금까지 생돈이 5천만 원씩 나왔는데 매출이 2천씩 나왔어요. 네, 3천만 원씩 마이너스 보면서 6개월 만에 마이너스 2억 1천만 원. 그래서 맨날 집에 들어가면 돈 아까워서 BBQ도 못 먹고 그냥 동네 약간 노랑통닭 시켜 먹으면서 애기 엄마랑 야 이거 우리 접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보증금이라도 건질까? 이러면서 했거든요. 20년도에. 근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그랬을 때 2021년도에 제가 이제 대대적인 체제 개선을 이루면서 인센티브 다 조정하고 시스템 다 개편하고 가격 다 수정하면서 애들한테 우리 딱 12만 2,500원만 받자. 만일 내가 너네들한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다. 나가라. 왜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이 엄청 따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 남았다. 우리 매장은.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때. 이미 한번 물갈이 되고. 근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디자이너들을 채용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절대 안 바뀌거든. 지금 자기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1년차 미만의 매출 2,300 하는 디자이너들은 절실해요, 안 절실해요? 절실해요. 블로그 그때 당시 저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들 블로그 우리 300개씩 쓰자 한 달에. 손님 받고 싶으면 300개씩 써야 되는데 300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시술 비중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엄청 거부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디자이너들. 이 돈으로 돈못 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개월 안에 니네가 1,000만 원 못하면 내가 잘못된 거고, 니네가 1,000만 원 하면 내가 잘한 거니까 믿고 따르자고 했는데 됐어요. 왜?